드려요. 수원사는 17세 이춘 여빈데 코리아 백호랑 한다에서 호랑이 올 줄 알았더니 고양이가 와가지고 어이없는데 패고 양홍대학 놀러 갈 테니까 너 두 살 어린 동생한테 처먹고 집 가서 자. 오, 센데요? 아, 경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? 아,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존나 팬 다음에 같이 보내려고. 재미없을 것 같아요. 넌 나한테 죽어도 안 돼. 오. 자, 우리 코리안 백호 선수, 창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형은 오늘 저한테 지면 집 안 간다는데 이따 못 갈 것 같고요. 빈말 하면 KGBS 보이는 느낌. 어떤 경기가 될 것 같아요? 일단 조회수 제일 많이 터질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박수! 야, 너 주선 어린 동생보다 키도 작냐? 왜 이렇게 저러고 계세요? 실력도 젊고 여기서 아니 절샷? 뭐 여기로 하면 저기로 하면 그냥 저는 귀엽기만 하기 때문에 저는 느끼야. 꽃이 안 깼어. 그게 무슨 꽃이 안 피웠어요. 아까 하프랑 여기 섞여가지고. 아니야 눌렸어. 눌렸어. 내가 봤어. 눌렸어. 오. 눌렸어. 일단 네가 분량 봐봐. 여기 찍혔어 여기. 아. 아니 대장님 보이는 거 아니에요. 이게 그렇게 하면서. 자, 타임 드세요. 괜찮아 진짜? 네. 진행한다. 파이트! 근데 예매했어. 네가 독보 치려다가 해서 야 너 이렇게 봐. 고의가 아니야.
공이 나이죠. 주의 줬어. 응도했어. 괜찮아, 원래 저 여기서 다 푸는 거야.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악동FC 취지가 들어보세요. 밖에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푸는 거예요.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, 근데 경기니까 경기에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. 빨리. 잡았잖아. 잡았으면 넘어뜨리려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붙이면서 네가 오히려 밀어. 하나 셋! 하나 셋! 오케이 굿! 오케이! 오케이! 파이트! 오케이! 아예 막 척추 마비오고 이런 거 아니지? 그러면 안 해도 돼, 알았어? 이거는 뭐 네가 안 한다고 지는 거 아니야. 뭔 말인지 알아? 그냥 C급 처리 되는 거 알았어. 할 수 있어? 자, 준비! 파이트! 경고 하나, 주의 하나. 경고 하나, 주의 하나. 경고 척추.
봐. 맞아주지 말고 애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머리 들고 가득 이렇게 해놔 하고 쟤 뻗어주면서 네가 치라고 오히려 야 첫! 첫! 앞에 보고 빨리! 2라운드! 3라운드 빨리 나와 먼저 그냥 들이대 한 번 먼저 따야 돼 손 따야 돼 들이대 들이대 킥이네 나이스 친 거야 안 친 거야? 안쳤어 이렇게 나가면 맞았잖아 피스를 눌러가지고 피스 그거야?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야? 알았어 네. 자 심판 판정 2-1로 정원 선수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김태성
오늘 좀 제가 잘하는 걸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 것 같고, 제가 오늘 주먹이 많이 무서워가지고 막 숙이고 그래서 막 이상한 모습 많이 지켰는데, 그래도 어떻게 어찌어찌해서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약간 경기할 때 사실 뭐 반칙도 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실까요? 그게 반칙인지 몰랐고, 저는 그냥 밖에서만 싸우다가 케이지에서 싸우는 게 거의 두 번째니까 이제 룰을 좀 더 잘 숙지해가지고 제대로 싸워보려고 합니다. 그럼 다음 경기 때는 더 발전된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번에는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좀 게을리 했는데, 지금부터는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음 경기 때는 확실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재밌었고, 진짜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. 제가 하나도 안 했고,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체육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.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진짜 놀고 먹고 했는데, 이게 체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1라운드에서 씹어먹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로블로가 나서 아쉽게도 판정승으로 졌는데, 다음에는 더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근데 영상에서 네. 준비를 하나도 안 해도 네. 국밥 같은 사람은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? 그건 유감입니다. 제가 그거는 이제 약간 도발하니 도발했는데, 역시 운동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. 다음 경기 때는 더 발전된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다음 경기 때는 진짜 반 X게요. 제가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. 진짜 다음 경기 때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봐요, 1라운드 40초 좆밥 같은데요? 넌 내가 X고 후회하고 지금 X.